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얼마 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챔버홀에서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이 연주회는 독일과 한국, 양국의 오케스트라가 만나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겁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청주시립 국악단의 박노상 단원이 참여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시립 국악단 박노상 단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베를린에서 열린 특별한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네. 해드렸는데 네. 어떤 음악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는 이게 어떤 공연인가 그냥 막연히 이제 국제 전화를 못 받고 카톡으로 했는데 시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아, 대단한 공연이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네. 또 3.1 운동이 또 100주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전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건데 그걸 올해 그 아픔을 겪고 새로운 우리의 평화를 위한 그런 평화를 위한 음악회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었는데 이런 공연에 초대되셨을 때 소감이 네.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 처음에는 아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회도 참 큰 연주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연주곡에 있어서 현대음악이라는 게 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통 국악 연주가 아니라 새로이 이제 서양 음악과 크로버된 그러된 새로이 작곡된 곡이라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제의를 이제 한 번, 두 번까지 이렇게 못한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 제의를 하셔서 아, 제가 뭐 잘난 사람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길래 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번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네. 이제 이렇게 멋진 음악회를 하게 되셨는데 아, 예. 독일과 한국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하니까 많은 네. 음악인들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나요? 이제 네. 아, 저도 작가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한국에서는요. 서울 투티 양상블이라는 팀과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칸머 심포니 베를린 네. 그 두 팀이 이제 오케스트라로 합쳤고요. 그래서 저 대금 연주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인데 서엘이라는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네. 소프라노가 있었고 또 그러고 이제 오보에 연주자도 오보에 연주 베베르카 오보 연주자와 그리고 이제 에덴 발드란 프랑스 분인데 하프 연주자가 같이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네. 조금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네. 이제 박노상 단원의 대금 연주도 이제 독일의 많은 관객들 그 음악 평론가로부터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무대에서 입장해서 연주하기 전까지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이제 주자님이 이제 저를 아, 주의자님이 저를 소개해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아, 저것이군요. 아, 예, 저 되게 좋았습니다. 예. 아, 인사도 하시고. 예. 아, 얼마나 떨리 무대가 관객석이 사방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뒤에 분은 못하고 앞에 분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아, 지금은 이제 그 노래, 관현악 연주곡 중에 플루시과 대금과 오보에 곡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 부분을 지금 플루과 오보에만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루과 오보에 소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똑같은 부분을 대금으로 아~ 연주하는 겁니다.
아, 대규모 들으니까 또 소리가 다르네요. 예.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 긴장 많이 하셨군요. 예, 긴장해갖고 그런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런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네. 예 같이. 같이. 예,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처음에는 네. 예, 같이 연주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조화를 이루네요. 그러니까 대금과 서양악기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양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만큼 리허설부터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공연 제의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 날까지 진짜 공연, 좋은 공연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틈나는 대로는 퇴근하면서 개인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정제 진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냥 공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숙박을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연습을 하고 네. 본 공연 날 본 리허설과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공연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거기에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도 하나도 안 오고 비가 오고 밤늦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허설 첫 연습 때, 전체 연습 때는 진짜 그 독일 주의자님께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네. 유지하셔 되게 편하게 연습을 했고 본 공연장 리허설에서는 아, 리허설이 본 공연보다 더 힘들었어요. 집중은 하는데 이게 엄청난 그 무게랄까요? 이게 그렇죠. 탁 내 몸 들어오는데, 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좀 리허설 음원을 못 들은 게 아쉽긴 한데 지금보다 배에 더 감동이 있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관객자분들이 너무 좋았다, 너무 힘 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공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더 편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던가 해서 악기를 또 새로 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곡에 맞는 악기가 또 필요해서 네, 제가 쓰던 악기보다 더 나은 악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 연주회를 위해서 악기까지 새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네. 리허설을 마치고 본 무대 연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본 연주를 본 현지 음악 평론가들이 정말 독보적인 대금 연주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연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우 정말 멋있네요. 예, 아우 지금 화면을 봐도 네. 아우 가슴이 지금도 떨리세요? 예, 많이 떨립니다. 아, 진짜 정말 독일의 한 중심에서 대금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게 정말 멋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 자리에서 들으면은 감동도 배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울려 퍼진 이 곡이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연주한 곡은 지금 현재 단국대학 교수로 계신 박영은 교수님의 작곡인데 안식하는 이를 위한 노래입니다. 말의 이제 제목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죠. 저 세상에 계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이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선정한 배경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잖아요. 이제 네. 앞서서 이제 연주할 곡들이 좀 있겠지만 그 곡들의 전쟁에 대한 저 죽으신 분들, 사신 분들에 대한 아픔, 애환을 대금으로 성화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곡을 선정했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 있는 곡이었군요. 근데 이번 공연 프로그램 전체가 독일 전적이 라디오를 통해서 송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연만 하는 줄 알았지만 이게 이례적으로 이런 적이 없답니다. 독일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은 한국 작품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한 이례가 없고 더더욱 대금으로 국악기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금 국악기인 대금이 협주곡으로도 방송 나간 이례가 없다. 네. 전 세계 뭐 최초라 하면서 저 관계자분이 저보고 자랑을 많이 많이 하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금 연주자로서는 정말 이런 공연에 쓴다는 게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베를린에 있는 그 필하모닉 챔버홀에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베를린에서의 공연은 이제 칸마홀이라고 독일 말로 칸마홀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체인볼하고 칸마홀 헷갈리는 독일 말이 네. 칸마홀이라 하는데 저희가 17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청주 시립 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은 독일의 작곡가시는 박영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유명하신 유럽에서 널리 활동을 하시고 지금 하면서 대기 인정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네. 그 문화 훈장도 타시고 대한민국 문화 훈장 타시는 분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충북 청주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측에서는 기왕이면은 청주 출신이시니까 같이 청주 시립국악단이 같이 하나 가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2017년에 저희를 초청해서 같이 박영희 국제 박영희 작곡상의 네. 수상 그날 작곡상을 수상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상을 받은 곡을 연주를 하고 청주 시립국악단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악단 네. 또 자체 공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청주시립 국악 단원들과 함께 가신 거고 이번에는 네. 홀로 네. 다녀오신 건데 어떻게 혼자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저도 네, 꿈만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독일 문화원 측하고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제 한국 작가분이 손차령이라는 분이 그분 기획을 해서 그 한국 문화 코리안 라이브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큰 계획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음악 뭐 미술 음식 전반적인 걸 알려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때 독일 문화원에서 같이 기왕이면 문화원 와서 초청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의를 받아서 가서 우리 전통 음악 끈적끈적 우리 네.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왔죠. 그때 연주하고 나서 그때 또 인연이 돼서 너무 감명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또 이제 2017년 또 가서 또 연주를 하고 그래서 저 그 사적인 자리로 제가 대금을 연주를 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사 뒤풀이죠. 네. 뒤풀이전에서 행사는 너무도 대금 소리가 너무 감명 깊었다. 관계자분께서 그러시면서 되게 좋아하셨고 또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7회 독주회 대금 독주회 했는데 그때 또 때마침 또 그 박영희 선생님에 관련되는 뭐 일 때문에 네. 오셨는데 그때 와서 독주회를 보시고
아, 이 사람이구나. 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트신 건데 홀로선 무대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대금을 알리는데 확실히 뜻깊은 무대를 서고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립국악단의 박노산 단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박노상 대금 연주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악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금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대금이 좋죠. 우리나라 대표적 악기인데 처음에는 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단소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단소가 아. 이제 음악 시간에 단소를 배우는 맞아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배우다가 어저께 이제 잘 불었어요. 그러다가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디 가자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자 그러니까 따로 오래요. 갔더만 음악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러 갔더만 이제 거기 선생님 한 분 선생님께서 대금을 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저게 뭐지? 그때 정확히 대금인 줄 몰랐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친구가 그 대금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 배우자. 뭐 뭣도 모르고. 네. 그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대금 부신 분이 전공 음악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어머 그래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 예, 그분이 남달라게 음악 우리 국악에 대한 큰 애착이 있으셔서 옛날에 이제 참 그분 탁 뭉클합니다. 네. 그분 이 성함을 말씀드리면 황성근 선생님이신데 네. 지금은 이제 정년하셔서 이제 농사지시면서 편하게 또 판소리도 하시면서 뭐 사시고 계신 분인데 늘 진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해서 대금을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친구가 같이 배우자고 해서. 네. 전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대금을 불고 있나요? 아니요. 그 친구는 바이올린 아니죠. 첼로. 어머 정말요. 서양 첼로를 전공해갖고 저 청주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친구도 청주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뭐 하는지 첼로 모르겠습니다. 첼로 연주자로. 네. 아주 뭐 첼로 연주자로 있겠죠.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대금 하면은 음을 주무르는 매력이 있는 악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금 연주자로서의 대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네. 생각하세요? 제가 대금을 보면서 말씀 네. 잠깐. 대금은 우와. 이제 대나무로 만든 악기예요. 독일 같더만 담보. 담보. 예, 대금 대나무냐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금은 이렇게 쫙 보시면 구조가 쫙 있는데요. 네. 대금의 생명이라고 하면 여기 이 하얀 막 같은 밑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청이란 부분이에요. 청. 이게 뭐냐면 갈대 속살이거든요. 갈대에 보면 서양 청까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올 단호에 지금 이 시기에 채취해서 그걸 붙여서 울리는 거거든요. 이게 떨림이. 이게 없으면 대나무에 그냥 그 투박한 소리만 나요. 근데 네. 이 청 울림으로 해서 수많은 기이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구슬프고 예. 애절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곳이군요. 그래서 서양 악기 플루트에 좀 비유하자면 이거 대표적이지만 치구도 플루트에 비해서 배 이상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절한 표현이라든가 특별한 바이블레이션, 떨림 같은 표현하기가 더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음악 시간에 예전에 단소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아유 어렵죠. 대금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힘듭니다. 예, 대금 많이 힘든데. 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리 못 냈어요. 막 소리 못 내고 이게 잡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은 손으로 이 지구 넓은 지구를 잡기가 어려운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춤이 처음에 춤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은 소리 내다가 잡다가 포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안타깝죠. 그분들이 이제 꾸준히 몇 개월 하시면 진짜 좋은 소리 우리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러고 이제 명필은 뭐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악기를 직접 다루시는 입장에서는 악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악기는 어떤 악기예요? 지금은 이제 정악대금이에요. 정악대금인데 사실상 전통 정악의 대금인데 서양악기랑 이제 그 맞추게 음을 좀 낮춘 악기거든요. 근데 거의 음계는 그 전통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악대금이고 대문자 대금하면은 크게 이게 두 종류를 나눠줘요. 제가 일부러 다르네요. 예, 사이즈가 큰 것과 작은 것은 나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것은 정악대금, 작은 건 산조대금.
뭐 서양에 뭐 비유하자면 좀 그렇지만은 큰 것은 클래식용, 예. 짧은 건 뭐 재즈요. 그래서 아. 이제 이 큰 악기는 궁중정대 나라의 음악에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개화기 마렵부터 이 삼조란 악기가 나온 거거든요. 민간에서 널리 쓰이다 대금 정확 대금 쓰다 보니까 음정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다시 개량화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베를린 갔을 때는 그 연주회를 위해서 악기를 새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거 중에 예, 이 악기입니다. 아 바로 이 악기예요. 예. 이 악기에 참 대금을 만들려 하면은 요 근래에는 쌍골죽이라는 그런 재료로 대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 좀 파인 게 있어요. 양고리 파인 대금으로 악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런데 그런 악기 만들려면은 소리가 좀 많이 답답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악기는 자연내경이라고 뒤에 뿌리 쪽 보면은 네. 이 뿌리 쪽이 거의 막혀 있는데 이거는 뿌리 쪽이 막히지 않았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냐 여기도 이제 구멍이 뚫렸는데 마디만 기계를 통해서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깎아내지 않고 마디만 뚫어서 자연적인 굴림이 더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구멍이 나 있는 나무를 네. 사용하는 거네요. 예. 네. 근데 이 악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쌍골죽은 구멍을 아예 처음 뚫어서 내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마디만 뚫려져 있어서 그 소리가 처음에 접했을 때 독일 기계에서 이제 새로운 악기를 잡았을 때 이 소리가 아,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청주에 계신 김태현 자인께서 만든 악기거든요. 이제 그분이 주시면서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악기가 삐뚤삐뚤하고 좀 저기 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소리가 네. 남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악기들이 사실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예, 대금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예, 저 전문가용 보통 300에서 한 500 정도. 그렇군요. 서양 악기에 비하면 싸죠. 아, 서양 악기에 비하면 많이 싸죠. 네. 근데 일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100만 원도 넘어간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조심히 나야 될 것 같네요. 대금이 참 구하기 어려운 악기예요. 왜냐하면은 수천만 평의 대밭에서 쌍골죽 하나 구하기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가격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청주시립국악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네. 대금정악이수자이시기도 한데 사실 저희한테 좀 낯선 말이거든요. 아, 이게 예.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무형문화재는 나라에서 아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다 하셔서 나라에서 이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건물들 뭐 남대문도 그렇지만 무형은 사람이 장인이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그 옛날부터 네. 갖고 있는 지금 대금 같은 경우는 역사적 보면 뭐 신라 시대 때 보면 1000년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역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무형 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정이 되셨고요. 그 이수자라는 예. 거는 어떤 예. 건가요? 아, 네. 그게 좀 혼동을 하지 마셔야 될 게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틀립니다. 아. 무형문화재 쉽게 말하면 보유자죠. 보유자는 이제 그분은 이제 진짜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이 대금 정악을 너는 보존하라. 그래서 딱 나라 주신 거고 이수자는 그 문화재 선생님께 보유자님께 이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이어가는 길을 저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자 선생님도 갖고 있지만 저희도 나중에는 저 개인적으로 문화재가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예. 잘 보존해야 될 문화재일 것 같은데 예.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상반기 공연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공연 계획들을 이제 차근차근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청주시립국악단, 청주시를 대표한 청주시립국악단 단원으로서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청주시립국악단을 좀 홍보 좀 하자면 저희가 네. 이제 7월 25일 날 엄마와 함께하는 흥분의 똥박입니다. 네, 흥분의 예. 똥박. 요새 네. 아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들한테 똥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엄청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번에 이제 한번 연주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낮 시간대 유치원 대상을 했는데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너무 유치원생 하니까 일반 학생도 없고 일반인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다시 기획을 해서 더 전에 공연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하게 준비해서 7월 25일 날 저녁에 네. 청주 아트홀에서 있어요. 청주 7시 반에 네. 네,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가위 추석날도 저희가 시립국악단이 기획 공연이 있어요. 그때 이제 추석날 보면은 귀경하셔서 집에 오셔서 갈 데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한 가지 날 공연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가 시간 잘못 오후 4시, 5시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 추석 당일에? 예, 당일날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명절도 모시고 와서 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연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특별한 공연도 있는데 이제 해외 공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월에는 또 아까 소재 말씀드린 코리안 라이브라는 그런 그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그때 다시 제가 초청이 돼서 올해는 그 프랑스 루앙에서 있거든요. 7월 달에 있고요. 제가 9월 달에는 제가 지금 독일에서 협연한 곡이 현대곡인데 네. 현대곡을 이제 우리나라 기왕이면 청주 출신 청주에서도 한번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곡을 그때 9월에 연주를 하게 됐고요. 또 12월에 또 독일 또 박영희 선생님 작곡 국제 박영희 작곡상 수상식 때 또 같이 가서 또 공연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무척 바쁘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청주실용악단 대금 연주자로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우리 청주 시민, 뭐 시민 우리 저를 바라보고 국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청주실용악단도 있고 저 개인적 방송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금 우리 전통을 변화한 것은 큰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서양 뭐 피아노 연주곡을 어디서 듣고 서양 음악을 바이올린이나 그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좋다고 거기만 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그 쭈디 앙상블 감독, 예술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 때 독일에 가서 유학을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너는 왜 왔냐? 너네 음악이 없냐? 이래더래요. 그분은 이게 서양 음악도 우리 음악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전통 음악은 따로 있고 말 그대로 서양 음악은 따로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음악은 우리 전통 음악이 중요하지만은 같이 서로 콜라보하는 서양 음악과 국악도 같은 하나의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도 사랑해 주시고 서양 음악 사랑해 주시고 같이 모든 음악을 골고루 다 섭렵하시면은 문화적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시립국악단의 박노상 단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대금하면요,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악기로 알려져서 만파식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독일 무대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대금 연주로 큰 호응을 얻고 돌아온 박노상 대금 연주자. 앞으로의 청주 시민과 전 세계에 우리 음악을 알리기 위한 멋진 활약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박노상 청주시립국악단원의 대금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